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앞에는 바로 저번에 제가 의문의 택배죠. 바로 선물 받은 일본 여왕개미 사육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 사육장 안에는 지금 일본 여왕개미 한 마리가 들어있고요. 그 여왕개미가 알을 낳고 키운 바로 일개미 병정개미에서 그렇게 많은 군체로 이루진 않았지만 약 100여 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방이 아직도 많이 있고 비어 있는데 지금 아크릴 사육장이라서 살짝 안 보이는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 안에 있는 개미들에게 오늘 귀뚜라미 한 마리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미럼도 먹이로 한번 줘볼 예정입니다. 자, 귀뚜라미는 약간 식용곤충인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식용곤충을 우리 개미들에게 먹이로 한번 줘볼 겁니다. 사냥을 하는 것을 볼 건데요,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 우리가 이제 개미를 키울 때 식량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미럼도 죽어있고 개미 죽은 시체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개미들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 여기는 굴도 파놨어요. 여기 흙을 쌓아가지고 굴도 파놨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자기들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여기 큰 애가 거대병정개미고요. 여기 작은 애들이 일개미인데, 여기는 뚜껑을 열기가 쉽거든요. 여기에다가 귀뚜라미를 넣어가지고 한번 반응을 보고 사냥하는 모습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잘 키워서 올해 안에 한 1000마리까지 한번 번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오, 야야야, 엄청 움직인다. 야야야, 안 돼. 나오지 마, 얘들아. 자, 넣습니다. 이야. 오, 어디 갔어? 오, 귀뚜라미. 오, 여기로 들어갔어요. 와, 여왕개미는 이제 대피를 합니다. 자, 친구들이 대피를 시키고, 오, 지금 귀뚜라미 여기가 있는데, 야, 병정개미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귀뚜라미가 워낙 크니까는, 와, 해지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좀 약간 난리 났습니다. 야, 빨리 독침 공격, 야, 빨리 해가지고 여왕개미를 안심시켜줘야 될 텐데. 제 생각에 이거 일개미보다는 거대병정개미들이 많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아, 이게 아크릴이라 잘 안 보이네. 자, 근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귀뚜라미가 약간 포기를 해가지고 힘이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와, 개미들이, 거대병정개미 형님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여왕개미님을 지켜줄 거대병정개미는 약간 여쪽 뒤쪽에 좀 빠져 있고요. 와, 사실 이 정도 귀뚜라미 사이즈라서 그런, 여왕개미 여기 있네. 여러분, 이게 화살표로 가리킨 게 이 여왕개미입니다. 오, 얘 위험한데 왜 여기 있지? 좀 다른 데로 대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는 평화로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나름대로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군체, 그냥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애들끼리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귀뚜라미가 침입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모르는 것 같네요. 자, 여기는 아직도 자고 있고, 여기는 왕따 개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왕따처럼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니기도 해요. 자, 여기가 제일 핫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서울처럼 사람이 많은 곳이죠. 자, 여기가 서울 중심부 같아요. 사실 서울시청.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귀뚜라미가 어느 정도 힘이 빠져가지고, 와, 개미들이 역시 다구리? 다구리엔 장사 없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알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와, 처음에 알집이 어디 있고 얘네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와, 역시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알을 엄청나게 낳았네요. 여왕개미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왕개미는 사실 일개미랑 병정개미의 노예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왕개미가 알을 안 낳고 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왕개미를 죽이고 군체를 몰살을 시킨다는, 약간 전멸을 자폭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개미를 많이 길러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여왕개미가
여기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군체들을 천 마리까지 번식을 잘해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귀뚜라미는 제압을 해서 귀뚜라미는 지금 죽은 상태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밀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밀엄이 작은 게 있어요. 자, 작은 밀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밀엄이 있는데, 자, 이거 한 마리 넣어볼게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이거 미끌미끌해서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 개미 또 나왔어. 안 돼. 안 돼. 두 마리 나왔어. 아, 한 마리 나왔구나. 자, 와, 우선 개미 놓고. 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야, 와. 버드병정 개미가 사이즈가 크니까 밀엄을 한 입에 물어버리네요. 근데 밀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이 미끌미끌해가지고 사실 이게 애들이 집어서 분해를 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 먹는 척 하다가 관심을 안 갔네요. 먹는 척 하다가 관심을 안 갖는 모습이에요. 번들병정 개미만 조금 약간 놀잇감으로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오, 한 마리가 여기 뛰쳐나갔는데 약간 페로몬 발사하려고 도망가는 것 같아. 페로몬 발사하려고 날리는 것 같아요. 오, 페로몬 발사하니까 다른 친구가 유입이 됐죠. 자, 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나름 재밌네요. 연구하게 되는 것 같고 약간 관찰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오호. 자, 한번 이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20분 정도 경과한 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약 20분가량 지금 지났는데 밀엄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귀뚜라미가 지금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귀뚜라미가 있는데 귀뚜라미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요리하는 방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귀뚜라미를 완전 제압을 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먹이를 공급을 하고. 오, 뭐야, 여기 뭐 날르고 있는데? 아, 알을 날르고 있어요. 어? 왜 날르지? 뭐야, 왜 집을 왜 옮기냐? 좀 위기의식을 느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알을 날르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면서 친구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미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육장 잘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주사기 바늘로 해서 물을 준다고 해요. 제가 물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주는데요. 자, 잘 먹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모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자, 여기다가 여왕개미 근처에다 물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왜냐면 당분간은 사실 번데기가 되고 알이 되고 하는 과정을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저도 경험 삼아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밀엄이랑 귀뚜라미를 간단하게 먹이를 줘봤는데 너무 쉽게 제압이 돼서 나중에는 좀 더 박력감 넘치는 먹이를 줘서 약간 군체들이 비상이 걸릴 만한 것들을 줘서 긴장감도 한번 고조시켜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미를 좀 약간 버라이어티하게 한번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Gemi 귀신이 있거든요. 자, 개미 귀신에게 귀뚜라미를, 아, 개미를. 오, 뭐야? 오, 잡았다. 오, 잡았어. 야, 공격한다. 오, 잡았다. 우와. 야, 개미 귀신 사냥 진짜 잘하네. 와. 꺼져.